드디어 병신년이 가고 정윤현이 찾아왔어요. 이제 30살이네. 조용히 해라. 얼른 부잘라면 시작합시다. 아, 요즘에 너무 땡겨. 보일러랑 히터 때문에 피부가 진짜 막 숨도 못 쉬고 맞아. 너무 막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이 들더라. 좋은 크림 없어?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아이템이 있는데 프로폴리스 앰플 오일 크림을 소개할게. 이거 진짜 공장에서 갓 가져온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 아이템이야. 아유, 또 호들갑 떨리는 얼마나 신상. 아, 또! 차인박에 프로폴리스 앰플 알지? 알지. 나 그 제품 완전 매니아거든. 어? 나도 매니아인데? 너도? 누나도? 찌찌뽀? 프로폴리스 자체가 면역력이 진짜 좋다고 유명하잖아. 오, 맞아. 뮤지컬 배우들이 심지어는 목에 염증 생겼을 때 뿌리는 게 프로폴리스라고 하더라고. 그 프로폴리스 라인에서 나온 신제품이니까 뭐 제품 연기야 말 다 했지. 따끈따끈한 거 빨리 발라보자. 이 제품이 앰플 오일인 크림이잖아. 그래서 피부 보습에 좋은 오일이 진짜 많이 들어가. 아르간 오일, 쉐어버터, 마카다미아 오일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건성 피부가 각질 많이 올라오고 이럴 때 이런 제품을 사용해주면 각질이 샥 잠겨지면서 피부가 진짜 촉촉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발라볼까요? 이렇게. 근데 생긴 거 진짜 꿀처럼 생겼어. 오일이 아까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도 되게 막 끈적거리거나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촉촉함이 느껴지는? 맞아요. 제가 이 크림을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른 쪽. 꿀광이다, 꿀광. 반면 바르지 않은 피부. 아우, 칙칙해, 칙칙. 이렇게 좋은 차인박 프로폴리스 앰플 크림이 바로요. 부모님 발라, 도대체 몇 번을 바르는 거야? 바를 때 발라야지. 레오, 베네피트 블러셔 써봤지? 아니요, 봤지. 난 단델리온 매니아야. 아, 단델리온 좋은 제품이긴 한데 좀 옛날 제품이야. 뭐? 나는 새로 나온 캘리포니아를 쓴다고. 캘리포니아? 아, 진짜 웃긴다. 아, 진짜 무식해. 캘리포니아지 무슨 캘리포니아야. 누가 누굴 보고 무식하네, 지금. 왜? 영어에 girls라는 get이랑 캘리포니아가 합쳐져서 캘리포니아가 완성이 된 거야. 캘리포니아 소녀들 보면 막 서핑하고 이러니까 피부 진짜 건강하게 막 그을리기도 하고 맞아, 맞아. 진짜 탄력 있어 보이잖아? 그런 뺨을 연출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핑크색이랑 코랄색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쿨톤, 웜톤 할 거 없이 모든 톤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상이야. 되게 좋은 향기 나. 이건가? 무슨 향기야 이거? 이건가 봐래요? 어머! 향기 너무 좋다. 진짜? 이거 약간 자몽이랑 바닐라 향기 나. 맞아. 아, 진짜 메이크업할 때 기분 완전 좋겠는데? 그러니까. 넌 어디다 바를래 이거? 그냥 코밑에. 어? 아, 다 또. 그럼 나 이거 먹을래. 그럼 지금 한번 발라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앞부분 하면 톡톡톡톡 바르고 그러잖아. 근데 서양인들처럼 사선광대에 섹시하고 탐스러운 광대를 만들어주는 거지. 쌀쌀쌀쌀쌀쌀쌀쌀. 이렇게 하면은 탐스러운 광대가 완성됐어요. 레오 완전 수줍수줍하고 막 너무 예뻐. 바보 같지 않네. 이거 쓰니까 캘리포니아 가고 싶어지지 않아요? 가고 싶다. 우리 워크숍 거기 가면 안 돼? 대표님한테 한번 부탁드릴까? 언니 주세요. 레오 혹시 어딕션이라고 들어봤어? 어딕션? 엑소 중독? 아! 일본 잡지에서 본 것 같아.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야코가 론칭한 브랜드고 그게 이제 국내 론칭을 하게 됐거든. 아, 진짜 드디어? 그거 맨날 면세점에서밖에 못 보던 건데. 맞아, 되게 직구 많이 했잖아. 그래서 오늘 그 브랜드의 메인 제품을 보여줄 거야. 짜잔. 와, 역시 색조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컬러가 무려 99개야. 역시 아티스트가 만든 브랜드라서 그런지 진짜 종류가 많더라고. 자, 이거 한번 빨리 써보자. 눈에 바르면 어떨지 되게 궁금하다. 발라볼까? 응. 아, 여기는 섹시 버전이다. 근데 여기는 가와이. 자, 이제 새해니까 레오가 우리 부잘남녀 시청자분들한테 노래 한 곡 선물해줘. 뷰티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지금까지 비잘남녀의 해피 뉴 이어. 자, 지금까지 비잘남녀. 그만 좀 하라고. 비잘남녀 뷰티풀 에디터 박정희 레오제이였어요.